그럼 수업을 받는 80분. 저희는 김 선생님 아니면 다른 수업, 다른 반을 저는 월화 수목한데 저녁반 하고 8시부터 9시 20분까지 아. 근데 지금 월수에 들어오시는 게 제일 괜찮아요. 월요일, 수요일. 그럼 직접 수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? 제가 아, 그래요? 괜찮겠다. 그럼 그게 받으면 어떤 부분이, 저 같은 경우에 뭐 아시다시피 몸이 뭐, 살도 뭐, 많이 찌고 네,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고 몸이 어떻게든 간에 항상 좀 약간 무거운 느낌도 있고 그냥 뭐 그렇죠. 뭐 먹는 것도 뭐 하다가 술 많이 마시고 오시는 분들 두고 그 직장인 그 남성분들 좀 많이 오시거든요. 그 연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오시는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받고 나면 이제 몸이 좀 많이 좋아지고 교정이 되고 그분도 처음에 우리가 하면 뭐 좋아져요. 이거 했으면 괜찮아져요 하는데 아. 지금 3주 정도 했거든요. 네. 근데 저 손 다이어리 하면서 네? 손이 바닥에 이렇게 다이고 이게 아. 변화가 된 거 자기가 느끼시는 거예요. 아. 그래요? 네, 그 관절이 이완되고 아. 그 풀리면서 이게 안 아픔 이거 안 닿는데 이게 3주 만에 이게 내려.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 이제 확장이 되고 막혔던 부분으로 이제 열리고 막 이런 이제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네요. 아 직접 두 번 받고 경험을 했다. 그래요? 두 번 받아, 두 번 받아. 네. 저 몸으로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보다는 도구 이런 게 되게 많아요. 쓸 수 있는 도구요?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돌리는 게 안 되는데 팔이 짧아서 안 된다 그러면 블럭 같은 걸 쓴다든지 이게 뭘 보조를 해서 하게 만든 거든요. 그런 도구가 좀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치료도 좀 진짜 제가 체험했어요. 뭐 호흡법 같은 것도 가르치세요? 하면서 그게 뭐 송도 요가 호흡법이나 뭐 불교 호흡법인지는 그건 모르겠어요. 근데 호흡법 이게 동작마다 내쉬고 들이쉬고 그거는 규칙이 있어요. 예. 네. 효과는 뭐 제가 보증합니다. 그래. 네. 알겠습니다. 아니, 저도 따라가. 같이 시켜도 되고. 예, 같이 시켜. 예. 예.